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4일 토요일 손상TV의 특집방송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대회부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오늘 집회 이곳저곳 쫓아다니다가 겨우 들어와서 하는 방송이니까 늦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방송에서도 준피디와 함께 국민의힘 유승민, 하태경, 조수진, 이준석, 김재섭 등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정과 관련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하태경이 소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청년 문제 해결 모임인 요즘 것들 연구소는 탄핵 부정은 법치 부정이라고 했고 하태경 또한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또 같은 당 조수진은 박근혜 탄핵은 부정.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어제도 국민의힘 앞에 가서 조수진 퇴진을 외쳤듯이 조수진은 결국 우리의 희망을 꺾고 박근혜 탄핵 부정은 조국 사태를 인정하는 꼴이라 했고 이준석은 두말할 것 없이 박근혜 탄핵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이라는 김재섭은 현 시점에서 사면 연구는 부적절하고 탄핵 정당성 논의 또한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입은 제가 달아준 것이 아니니까 지 마음대로 찌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들이 앞으로 우파 정당을 이끌고 갈 수 있을 인물이라는 이 사정을 판단해 보면 과연 이들이 우파 정당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배우기 전에 꼼수 정치를 먼저 배웠고 김무성, 유승민 같은 배신과 철새 정치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미래도 말짱 도루묵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유승민, 하태경, 조수진, 이준석, 김재섭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탄핵 62적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당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고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싶겠지만 진실은 그렇게 쉽게 묻혀지지 않는다는 것부터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정치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이율배반적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적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함량미들의 정치인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탄핵 부정은 법치 부정이라는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는 근거는 또 뭡니까? 당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결이 난 것이니까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사형수가 억울하게 사형이 집행된 후에 진범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당신들의 주장을 보면 이 경우도 사형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으니까 그 억울한 사형수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들입니다. 제 비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인 비교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 큰 이슈가 됐던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20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의 경우도 바로 당신들 논리라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으니 억울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번 기회에 개가 천선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만 들려줍니다. 우파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이유는 바로 국회 헌법재판소 검찰 특검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하자는 물론이고 불법 탄핵의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탄핵 부정은 법치 부정이라고 한다면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것입니까?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부터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조위 조사, 세월호 선체위 조사,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무려 8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거듭 모자라서 2019년 11월부터는 대검찰청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다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7개 기관이 8차례에 걸쳐 조사 수사한 사안을 이제 특검까지 꾸려서 9번째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9번째 특검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보란듯이 임명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왜 세월호는 8번, 9번의 조사와 수사를 해도 가만히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은 수많은 증거가 나왔는데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여기에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법무부와 청와대 수사, 감사 외압, 국정원, 기무사의 유가족 감청과 불법 사찰, 좌파에서 거론했던 수많은 의혹들을 근거를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까지 내려졌던 게 세월호 사건입니다. 특히 좌파 진영의 일부 친여 방송인이 제기했던 세월호 고의 침몰설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던 겁니다. 그런데도 진상규명을 요구해서 9번째 특검이 이어지는데도 입도 떼지 못하고 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국민의힘을 막으려고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따져 묻고 법치를 말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보다는 세월호 9번에 대한 문제부터 지적하고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하는 빼고 조수진, 이준석, 김재습 내 말이 틀렸나?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와 수사를 총동원해서 결론을 내린 세월호의 이 사건조차도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이 특검을 해달라고 해서 성사를 시키는데 국민의힘은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보고도 입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파 정당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왜 좌파는 되고 대한민국에서 우파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좌파 정당은 무슨 일이든지 성사를 시키는데 우파 정당은 수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그 증거가 명명백백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이면 제발 국민의힘은 우파 정당이라는 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김종인 할배처럼 좌파 정당임을 만천에 공포하고 자로 가서 민주당과 합당하십시오. 우파 지지자들의 대변도 못해주는 정당이 선거 때만 되면 표국을 하는, 그리고 그때만 우파를 표방하고 막상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처럼 좌파기를 걷는 이 꼬라지는 이제 역겨울 정도고
구토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 드러난 불법 탄핵의 확실한 증거를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유승민, 하태경, 조수진, 이준석, 김재섭 등은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핵소추 결정권에 대해 보겠습니다. 탄핵소추 결정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탄핵소추 결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권 제111조 제1항 2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국회법 제130조 내지 134조 탄핵소추 절차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 탄핵심판 절차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그 결정권은 국가권력의 상권분립 차원에서 분명히 국회의 권한으로 주어져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검찰, 특검, 국회, 헌재, 법원은 이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심판청구의 부정 제1항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온 탄핵소추장이 헌법재판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보정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보정명령으로서 제차 국회의 의결로서 탄핵소추 수정의결 절차를 거치는 과정으로서 보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정은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걸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서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헌법재판소가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로 갔으면 국회에서는 수정된 보정된 그 소추 의결서도 분명히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걸 거쳤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그 권한으로 의결한 탄핵 소추 의결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상에서 적법한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이 사건 탄핵 심판에 관해서 바로 헌법재판관 8명의 재판관은 여하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을 심리 처음부터 미리 정해두고서 탄핵 심판의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과 탄핵 판단의 혐의가 된 사실의 증거 조사도 없이 허위, 가짜, 이런 언론 보도와 이를 근거로 작성한 검찰의 날치기 수사 보고서를 증거로 삼았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해서 위법한 파면 결정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제 이 주장이 아니라면 법조인도 좋고 특검도 좋고 누구라도 좋습니다.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리 뜯어보고 아무리 훑어봐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분명히 헌법재판소나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문제가 있어서
국회로 갔으면 다시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이 절차를 거쳐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에 관여한 8명의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한다는 이 결정을 심리 처음부터 미리 정해두고서 탄핵 심판의 여러가지 절차적 위반과 탄핵 판단의 혐의가 된 사실의 증거 조사도 없이 바로 언론 보도 그것도 다 전부 가짜 이를 근거로 한 검찰의 날치기 수사보고서 공소장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걸 삼아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 수거지가 없다는 얼토당토않는 근거를 들이대고 파면 결정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손상대 TV의 손상대 주행이 아니라면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점 하나하나 핀셋으로 꼬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1탄, 2탄, 3탄, 4탄, 100탄까지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진실 얼렁뚱땅 넘어가서 박근혜 등에 4년 넘게 감옥에 가둔 이 진실의 벽을 오늘은 바늘 하나로 시작하지만 핵미사일이 돼서 그들이 두 손 들 때까지 손을 띄면 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